베니스에 갔던 제희가 이몽룡으로 돌아왔습니다. KBS 미니시리즈 쾌걸 춘향에서 당당히 주연을 꿰찬 것입니다. 윤정주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니스에 갔던 제희가 이몽룡으로 돌아왔습니다. KBS 미니시리즈 쾌걸 춘향에서 당당히 주연을 꿰찬 것입니다. 지난 20일 양실의 종합촬영소에서 쾌걸 춘향 촬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 회마다 보너스 만화책 보는 보너스 페이지 있는 것처럼 그런 보너스 컷으로 사극 성춘향전을 약간 위트 있게 각색을 해서 한 씬씩 보여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춘향전을 보면은 이제 이몽룡이 어사가 돼서 춘향을 구하러 오는 장면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쾌걸 춘향은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드라마로 엽기발랄 춘향과 단순무식 몽룡의 사랑을 코믹하게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노려본다. 이날 촬영에서는 엽기적인 춘향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안 하는 게 오히려 그 다음 주에 더 재밌지 않을까? 내 노를 가질 수 없다면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게 하리라. 목을 쳐라! 철없습니다. 액션! 제이가 맡은 이몽룡 역할도 고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몽룡은 좀 즉흥적이고 좀 거칠지만 내면적으로는 사랑을 알고 사랑 때문에 많이 아파도 하고 그리고 사랑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도 가지고 있지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체에서 춘향을 만나서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몽룡으로 돌아온 제이는 2004년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영화 빈집으로 베니스 영화제에 섰고 청룡영화제 신인 나무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제25회 청룡영화상 신인 나무상 빈집의 제희. 빈집을 찍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연기하면서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올해 데뷔 7년 차인 제이는 연기 욕심 많은 방찬 배우였습니다. 예,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를 하셔야 될 시간인데요. 한 해 마무리를 하면은 사람들은 늘 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후회를 한다기보다는 지나간 일을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는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내년을 위해서 힘을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는 돈 많이 버시고요. 행복하세요. 제이는 2005년 안방극장의 남자 배우 기근을 해소할 기대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YTN 스타 윤정주입니다.